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편해 보이네. 자, 시내에 있는 나트랑 야시장에 왔습니다. 나트랑 야시장에 와봤는데, 아, 역시 사람이 많네요, 이 시간. 여기는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예, 오픈이 오후 7시부터 10시에 클로즈 합니다. 예, 참고하시고요. 예,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보죠, 한번. 아, 지금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직선 거리는 약 한 100m? 한 1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양쪽으로. 뭘 또 왔으니까 사야 되겠죠? 자, 한번 사보러 가겠습니다. 날씨가 좀 습해요. 네. 뭘 살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참 좋아. 이게 사든 안 사든 오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저씨라 불러야 돼요? 삼촌이라 불러야 돼요? 이러는데 오빠 No, the lab goes to your parents. Can I take it from you? No, right here. It's free, free. No, no. Thank you. You are a YouTuber? YouTuber, yeah. Ah, say hi. Thank you. 아, 캠페인 중인 것 같아요. 네, 캠페인 중이어서 이렇게 꽃을 좀 또 이렇게 이게 좀 어떤 캠페인인지 모르겠네. 자, 아무튼 좋은 취지로 캠페인하는 것 같아요. 네. 오케이. 아, 이거 편해 보이는데. 미사 오케이. 액세스 라지? 예, 오케이. 있으나. 잠깐만. 작아 보이네. 있으나. 아, how much? 1 세트. 예, 1 세트. 아. 세트. 10분으로. 2,500원. 얼마나 너무. 1 세트 개 아빠. 16만동? 18만에서 16만동 가까웠어. 그래요? 10만동 오빠 이거 좀 응, 세트 15? 에이 오케이 10만 헬로 네, 10만원 오빠 오빠 어, 이거 줄게 원셋 오빠 만배지 오케이 오케이 에이, 10만. 어, 네. 10만동. 자, 샀습니다. 18만동에서 10만동으로 구매했습니다. 싸게 샀는지 모르겠네요, 일단.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그래도 베트남 와봤으니까 베트남 옷을 또 입어봐야 되겠죠. 처음에 18만동을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18만동에서 디스카운트 해달라 그러니까 한 17만동. 네. 안 된다. 일단 15만 동까지 내려왔어요. 최대 맥시멈을 얘기하라더라고요. 맥시멈은, 예.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만 동. 10만 동 달라. 그래서 본인도 최대 맥스가 12만 동. 12만 동을 달라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NO! 강하게. 난 10만 동 안에 산다. 결국에는 10만 동에 구매를 했습니다. 10만 동이면 잘 샀겠죠? 내일 한번 입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시장의 그 시세를 한번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입부터 한번 물어볼게요. 자, 크록스가 어떻게 되는지. 크록스를 한번 물어볼게요. 크록스. 그리고 나이키는 250만 동이고 나이키. 크록스는 어머. 네. 하벤 모양으로? 네? 오케이. 나이키 슬리퍼를 시세를 물어봤더니 한 25만 동 정도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크록스는 약 한 40만 동 네, 40만 동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비싸다고 이제 딱 돌았으니까
30만동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. 저 흔적을 붙으면 대략 야 거기서 이제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15만동? 15만동이면 사지 않을까.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크록스를 좀 싣고 있어서 굳이 뭐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네, 일단 시세만 제가 뭐 확인을 좀 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에는 바로 사면 안 돼요. 아까 제가 티셔츠 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10만동이면 좀 얼마 안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고,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. 보통 대략적으로 한국 관광객의 제시 금액은 약 한 30만동에서 50만동, 네,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. 적정한 가격선은 제가 내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약 한 15만동이면 예,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냉장고 바지가 여기 그 저렴하고 좋다고 해서 사러 왔습니다. 자, 그 조금 제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까 초입에서 그 처음에 15만동을 부르더라고요. 냉장고 바지가 15만동.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다. 그랬더니 13만동. 13만동까지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. 제가 아는 정보로는 정말 잘 사면 한 7만동 미만 쪽으로 사면 잘 사는 거예요. 여기 누나? 요새 딸이냐, 아빠? 뭔 소리 못 알아듣겠어, 이게? 라이비다! 비? 이게 비? 어. 이게 제일 쓴 거? 라이. 이거. 맥시멈 계속 바꿔야 돼. 맥시멈 16 16 두개 16 세대 16? 예 이거 한개 6만동? 8만동 8? 2개 2개 요거 3개 맥시멈 스타운트 8만동 세대 6만동 6 5개 8만동 세대 하나 그러면 7만동 7 8만 세대 7 이건 레레 10만 나 남가 40 rồi à, xe ship rồi xe ship 35만동 다섯 개 산 데는 안 된다고 그러지. 39, 네. 오케이. 38. 39, 세 대, 오케이. 38. 39. 38. 자, 그래서 지금 와서 39까지 내려왔어요, 39. 네, 39. 그냥 한 38만동이면 사겠어요, 그냥. 자,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척 하면 또 이제 부를 거예요, 아마. 네. 역시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베트남 동남아에서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모르시면 15만동에서 아마 10만동 주고 살 게 거의 90%입니다. 예. 우와 그러신데? 땡큐. 수고하셨습니다. 예.